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컬입니다. 자, 오늘 조립할 구성 한번 먼저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객분께서 준비해 오신 조립대행이고요. 아시겠지만 제가 조립하는 제품들 중에 조립대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져오시고 의뢰를 해주셔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판매도 꾸준하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 CPU 어떤 걸 준비해 오셨나 볼까요? 라이젠이고요. 인텔이냐 라이젠이냐 지금 현재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대부분 다 라이젠을 선택하시죠. 라이젠 9 7950X3D. 아, 이번에는 7800이 아닌 7950X3D네. CPU 장착할 메인보드는 에이수스 로그스트릭스 B650-A 게이밍 와이파이. 메모리는 32기가입니다. 오, 용량 크다. 5600이네요. 시금치에요. 저장장치는 SK하이닉스 P41 2TB, 얘가 메인이에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EMTEC 미라클 X3 RTX 4070 슈퍼. 딱 그래픽카드만 봐도 화이트잖아요. 그리고 메인보드도 화이트 색상이 좀 있고, 아, 화이트 시스템 구성이구나. 보드하고 그래픽카드만 봐도 딱 느껴집니다. 시스템 쿨러는 베이븐 거예요. 베이븐 A시리즈 아쿠아리움 120ARGB 리버스 팬이고요. 하나, 둘, 세 개. 파워는 슈퍼플라워 1000W 파워입니다. 플래티늄이고요. 등급은. 파워 와트수가 높네요. 고객분들이 슈퍼플라워를 선택하시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풀 모듈러 단자들 여기 있네요. 풀 모듈러 단자들이 유니버설 방식이라서 장착하기가 되게 쉬워요. 간단하고. 쉽게 얘기해서 이게 단자가 똑같습니다. 같은 규격의 단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하기가 좀 쉽죠. 마지막으로 라이젠 7950X3D에 장착할 순행 쿨러 마스터 제품이고요. 마스터 리퀴드 360 애트모스 화이트 3열 순행입니다. 헤더만 보면 오, 심플하네요. 이쁘고. 얘도 마찬가지 화이트예요. 케이스는 당연히 아쿠아룸이죠. 아까 케이스 펜, 추가 시스템 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데이븐 제품이고요. 아쿠아리움이라는 어항 케이스예요. 색상은 화이트고요. 이러한 구성품을 가지고 화이트 시스템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세팅된 모습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확실히 화이트 구성으로 된 시스템 많이들 만드시는 것 같아요. 선택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각 부품들도 화이트 제품으로 많이들 나오고 있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구성을 할 때 EMTEC 제품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라클 제품이 대부분 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크게 복잡한 구성들은 없으니까요. 바로 완성된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이 끝났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항 케이스 그리고 ARGB, RGB 구성으로 잘 세팅이 완료됐고요. 고객분께서 조립대행 요청하시면서 딱 두 가지 작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는 그래픽카드 전원선. 그래픽카드 전원선은 하단 밑에서 올리지 말고 측면으로 해서 위로 해서 연결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객분 요청대로 위로 작업을 했고요. 또 하나는 순행쿨러 이 호스, 이 라디 호스를 오른쪽에서 나오게 하지 말고 후면 뒤쪽으로 해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호스를 리얼 쪽으로 뺐습니다. 이게 두 가지 고객분이 요청하신 거고요. 그리고 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스템 펜, 현재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븐 A시리즈 아쿠아리움 120ARGB 리버스 펜인데 하나가 불량이었어요. 그래서 고객분하고 통화하고 급하게 주문해가지고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가끔 케이스 펜 작업하다 보면 한두 개씩은 불량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케이스 펜 교체 작업으로 마무리하고 RGB는 메인보드 5V RGB에 연결해서 케이스 펜하고 다 같이 동기화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쁘죠?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마스터 리퀴드 360 애트모스 이 순행 약간 특이하더라고요. 온도는 잘 잡는데 약간 특이한 거. 현재 CPU는 라이젠 7950X3D 제품이고 시네벤치 돌렸을 때 일단 멀티 점수는 35,221점 나왔고 최대 온도는 85.1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온도 잘 잡아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여기 보시면 펌프, 이 펌프 최대 RPM이 만을 찍어요. RPM이 만 RPM. 야 대단하다. 현재도 9800 막 이렇게 뜨죠. 9926 RPM 이런 식으로 해서 펌프 RPM이 만이다. 사실 불가능한 숫자죠. 제가 검색해보고 정보 찾아보니까 이 애트모스 순행 저 펌프 표현하는 저 수치는 오류라고 하더라고요. 버그래요. 버그고 실제 펌프는 3300 RP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한 3000 RPM 정도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온도 잘 잡았어요. 괜찮았어요. RGB 구성, RGB 느낌도 괜찮고 그리고 디자인도 캐릭터 특이하죠. 또 심플하고 RGB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온도도 실제 만 RPM은 아니겠지만 7950X3D 제가 특별히 커브드 옵티마이드 설정 안 했는데 안 해도 85도 정도면 잘 잡아주는 거예요. 좋더라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혹시 마스터 리퀴드 360 애트모스 화이트 순행 장착하고 벤치 돌렸을 때 게임 돌렸을 때 펌프가 많이 나와 바이오스에서도 만으로 찍거든요. 만 RPM이 나와 놀라지 마시고 버그다 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 한 3300 RPM 정도 작동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RGB는 아모리 크레이트 여기 안에 아우라 싱크 여기서 RGB 아우라 효과 누르시고요. 여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화이트로 한번 바꿔봤거든요. 싱글 화이트 색상으로 했고 그럼 이런 식으로 화이트가 됩니다. 그래픽카드는 변하지 않아요.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이렇게 화이트로 출고해도 괜찮을 것 같죠? 제가 알기로는 여학생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학생이 쓰는 PC로 알고 있는데 화이트로 해서 출고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플에서 선택하시면 된다 뭐 이런 느낌도 괜찮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변경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별 문제는 없었다. 바이오스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했고요. 가격 대비 어항 케이스를 사용하고 싶고 그다지 비용 투자 많이 안 하고 좀 저렴한 제품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리고 전체적인 RGB 느낌을 받고 싶다 이러시면 데이븐 제품의 아쿠아리움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품 스타일은 딱 가격 대비예요. 가격 대비 요만한 가격대에 구성할 수 있는 무난한 어항 케이스. 후면 같은 경우에도 올 메쉬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SSD나 하드디스크 여기 하단 여기에 장착 가능하고요. 선 공간도 뭐 넉넉합니다. 그냥 무난합니다. 작업할 때 뭐 어렵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전체적인 철판 두께라든지 이런 마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가격 대비 가성비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라이젠 7950X3D 모델의 아쿠아리움 어항 케이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시는 쿨러 마스터 리퀴드 360 애트모스 화이트 3열 순행 함께 하셨습니다. 특이한 건 그거죠. 애트모스 순행 펌프 RPM이 만 RPM으로 뜬다. 놀라지 마라. 그리고 RGB 구성 ARGB 표현하는 느낌 괜찮다. 그리고 온도도 잘 잡아주는 것 같다. 괜찮게 잡아준다. 오늘 조립의 포인트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분께서는 좀 이따 오셔가지고 잘 가져가셔서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